자, 시작하겠습니다. 91페이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환경기준인데 1번에 있는 대기기준은 다 외우셔야 하고 수치까지 다 외우셔야 하고 단위도 다 외우셔야 하고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나마 개정되면서 표가 좀 줄어서 외울 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각 항목별로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령에서 아예 빠졌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줄어든 3분의 2로 줄어든 요 표는 다 외우셔야 하고 특히 PM10과 PM2.5의 기준은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그저께 또 잠깐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핫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소음으로 가는데 소음은 거기 보시면 단위가 일단 데시벨 A로 되어 있어요. 데시벨 A. 보통 법령에서 얘기하는 소음 기준은 데시벨 A입니다. 데시벨 V가 있는데 요거는 바이브레이션 진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 왜 소음 진동 관리법이 또 있으니까 진동공해, 소음공해, 빛공해 악취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악취는 좀 뭐라 그러지 그걸 개인적인 차 억셉트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쵸 아무래도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심지어 홍어 냄새 같은 똥 냄새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예.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학생들이 오징어만 커도 기숙사에서 뭐 사람 살 타는 냄새가 난다고 막 애들이 신고했다고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오징어 굽는구나 그리고 내려가 같이 먹는데요 그러더라고 옛날 얘기지 뭐 아무튼 그래서 소음 기준이 있다는 거 낮 시간에 50 가지역 그 다음에 밤 시간에 40 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역 낮지역 다지역 낮지역은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느냐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또는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지역이 가지역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92페이지 밑에 있는 3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시면은 하천에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생활환경 기준 그 다음에 해역에서의 기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다 외우실 거는 없고 일단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 보시면은 카드뮴 비소 시안수온 특히 밑에 세 번째에는 PCB PCB 되게 중요하니까 PCB가 나왔다 하면 주의 깊게 PCB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물질인지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수업을 들었던 우리는 다 알잖아요. 폴리가 들어가면 많다는 뜻이고 폴리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죠. 일러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는 염소잖아요. 염소가 뒷담하는 거야. 근데 어디 붙어 있냐면 바이페닐에 페닐, 페놀, 벤젠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젠골이 육각형이에요. 아시죠? 육각형에 이렇게 구탱이마다 염소가 붙어 있는 아주 사악한 물질이겠죠. 염소가 붙어 있으면 환경 잔류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 환경 잔류성 때문에 DDT 계열의 살충제들이 전부 금지가 된 거잖아요.